Hi, I am Ankur, and this is BAM House episode 10, I think, with the Ning Ning of Aespa. So let's check it out. 그냥 혼자서 연기하거나 춤추는 상황극? 네. 헐. 그냥. Is? 네, 알겠습니다. Is BAM BAM wearing like a suit or something like? 춤추는 상황극? Formal wear? Like, it looks like formal wear. 네. 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와, 야 이씨. 와. 아, 진짜 안 해요? 상황극까지는 안 해요. 뭐, 만약에 컴퓨터 하다가. 네,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요. 타겟 클리어. 이거는 아니에요. 아.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아, 죄송해요. 콘서트 모드라서 어째서. 야. 콘서트 모드. 왜요? 왜요? 저도 막상 하면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Yeah. 여러분들 너무 맨날 저 편한 거 봐가지고. 아, 진짜? 멤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오늘 네, 좀 화려하죠? 제가 콘서트를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는데요. 네,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뱀뱀 첫 스타디움 이틀 마무리하고 왔고 솔드 아웃이었습니다. 통 합쳐서 이틀 만에 5만 명 채웠고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 분들 모르실까 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보러 와주신 한국 팬분들, 해외 팬분들, 태국 팬분들 감사합니다. 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오해하는데 땀 닦은 거예요. 그 날씨에서 야외 공연이고 사람 2만 5천 명에다가 불구덩이까지 하니까 첫 곡 하고 이미 화장 다 지워졌어요, 저는. 에이, 저 쉽게 울지는 아니잖아요. 남자답게 빡! 나중에 10만 명 할 때 울겠습니다. 오늘 아침 입국했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 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다. Really? So Bam Bam is an Aespa fan? Next level, Cosmo, attack that got you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Drama, 굳이 막지 마다. 이건 내 drama. 도발은 굳이 안 막아. I'm a stunn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웃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낯가려서. 아, 낯가려서. 예, 일단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들, 에스파 닝닝입니다. 네,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네. 되게 엄청 귀엽게 입고 오시네요. 둘 다 외국인이니까 편하게 네, 좋아요. 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반말 해도 돼요, 막 편하게. 그럴까요? 아, 네. 저 너무 어색해서. 제가 어색해요? 아니, 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팬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면 뭐 이거 먹을까요? 먹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네. 같이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안 아직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일단 그러면 한번 네,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닥 안 보시면 앉아도 돼요. 네. 네, 다들 바닥 안 돌아가세요. 맞아요. 네. 이거 솜땀인데요. 파파야랑 피시소스랑 이렇게 들어간.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무섭냐. 오늘 레시피 좀 바꿔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네. What is this? 그냥 되게 묘해요. 묘해요? 네. 오케이, 묘해요? 네, 약간 맛있어요. 맛있는데 뭔가 되게 Confused. 혼란스러운 맛? Confusing? 잠깐만. 오늘 제가 처음으로 레시피를 바꿨거든요. 그럼 맛있어요. 그래요? 태국 가서 좀 배워가지고. 되게 매력 있는 맛.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뭔가 추억 떠오르는 맛. 추억 떠오르는 맛이요? 뭔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근데 태국 음식이랑 그 진짜 중국 음식 있잖아요.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향신료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렇죠. 많이 하고 그리고 기름도 많이 쓰고. 맞아요. 다 되게 맛있으니까. 이거는 시킨 거예요? 네. 아.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만들어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요리 잘하세요? 저는 못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와 나한테 건네준 사람 처음이야. 진짜 뱀집 1년 반 하면서. 혹시 감동? 감동. 감사합니다. 오.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저 순대국밥. 좋아요. Me too. 어 진짜요? 그 약간 아저씨 입맛이라. 어 진짜요? So are you saying Bam Bam is a middle-aged man? 해장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Oh my god. 조금 더 아저씨적으로 가볼까요? 네. 홍어랑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 저 홍어 못 먹어요. 안 맞아요. 안 막걸리랑 아, 오늘 같은 날씨 파전이랑. 오. 한국 온 지 얼마 됐어요? 저 7년 됐어요. 한국 그래서 언제 오셨어요? 2010년. 저 13년을 너무 오래됐죠. 네. 2010년. Oh yeah. Subtitles said 2020, right? 저 얼마 됐어요? 저 7년 했어요. 아, 그래서. No, it says 2020. I'm cover. I was confused. Like what? It's 2010. 2010년. Right? 저 13년을 너무 오래됐죠. 네.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저 하얼빈 알아요. 하얼빈? 응. 거기 추운데? 지도 찾아봐요. 지도. 어 근데 이거 진짜 묘해요. 묘해요? 네. 그냥 맛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맛있어요. 하얼빈. 얼음 축제 한번 쳐봐요. 얼음 축제. 아. 이거 다 얼음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거기 몇 도예요 그러면? 제일 추울 때는 영하 30? 이거 복극 아니에요? 그 정도면? 와 그럼 한국 겨울은 좀 춥진 않겠어요? 아니요, 추워요. 아, 그래요? 약간 한국은 좀 모르겠어요. 바람 많이 불어서 그런지 좀 추운 것보다 뼈가 따가워. 아, 맞아. 저는 18도도 추워요. 거기 -34도라고 했죠? 네. 태국은 그냥 34도예요. 마이너스 없이. 하얼빈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비행기 타면 아마 한 1시간 반? 진짜로? 그냥 부산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오, 그럼 추석이면 그냥 아빠, 엄마 보러 가요? 추석에 일해야죠. 일해야지. 진짜 현실적이네. 야, 8살 때 데뷔하셨... 저 3년 전. 데뷔하고 되게 이슈 됐었잖아요. 영상도 많이 뜨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에스파분들. 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감정. MBTI. MBTI INFP. INFP 분들 꽤 좀 calm하고 조용하고 좀 그렇진 않나? 근데 지금 약간 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짜. 되게 화법이 저도 되게 솔직하다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솔직한 사람 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렇게 INFP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살짝 저 완전 INFP. 이 좀 있는 것 같은데. E는 뭐 친구랑 아니면 편한 사람이랑 E 나오고 네. 평소에는 진짜 약간 낯가려서 저 음방 갈 때도 화장실 못 가요. 사람 너무 많아서. 아 근데 저 그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저 그래서 비치뱅크 화장실 4개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쪽 쓰잖아요. 아, 네. 그리고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저 거기 절대 안 씁니다. 너무 왜요? 급하지 않은 이상. 참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2층 올라가 원래 제가 쓰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매니저님 꼭 같이 가야 돼요. 가자. 아, 혼자 걸어가는 거는 좀 낯가리고 이런 느낌. 아, 태국에서 뭐 했어요? 콘서트 하고 왔어요. 솔로? 솔로. 네. 자랑하고 싶은 데 대만 입 막아. 네, 감사합니다. 왜요? 안 돼. 자랑하세요. 아니요. 오, 진짜요? 아유, 하지 마. 너무 좋지만. 아, 인기 많네요. 5만 명. 아유, 5만 명? 감사합니다. 대신 누가 대신 얘기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You want others to talk about you, but yourself, no. 2회 공연 매진? 아, 진짜 피니밖에 없다. 와, 진짜. 근데 최근에도 도움하셨잖아요, 일본에서. 네. 거기도 5만 명 아니에요? 5만 명, 맞죠? 거기는 1회에 5만 명입니다. 저는 이틀 합쳐서 5만이었죠.
뭔가 얘기해주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좀 편해졌어요? 지금? 네. 어, 그래요? 바닥 아는 순간이 다 편해지나 봐요. 여기는. 에스파 어떤 후배예요? 신 같은 후배예요, 진짜로. 왜요? 컨셉 자체도 약간 되게 신 같잖아요, 다들. 아. 막, 이, 뭐, 이런 거 막, 뭐, 아. 차 끼고 뭐 하던데. 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 나오는 후배 중에 제일 팬입니다, 에스파. 오! 네. 감동이에요. 아니요. 안 그러면 안, 안 날아왔죠, 이렇게. 너무 바로 날아왔잖아요. 감사합니다. 무대 말고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무대 말고 리니 씨 얘기한 거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오, 진짜요? 네, 항상 약간 노래 부르고 막 그 고양이 눈 갖고 계시잖아요. 약간 시크하고 그런 것만 봤었는데 얘기한 거 처음 들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리니 씨요? 처음에는 되게 차갑고 만약에 우리 지나가면 뭔가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거 아니 착각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네, 착각하고 계셔요. 이 반전 매력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네, 생각하기 전에 말한 것 같은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그게 칭찬인가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좋죠. 이거는 완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평소에 뱀뱀에 대한 이미지? 누군지 알긴 했죠? 네! 아, 그래요? 네. 완전 유명하시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세요? 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되게 재밌고 그냥... 아니, 진짜 솔직하게. 그냥 솔직해요. 되게 그냥 재밌고 약간 반전 매력? 반전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냥 약간 이런 컨텐츠나 막 예능 같은 데서 되게 귀엽고 재밌는 사람인데 무대에서는 되게 멋있어요. 제 무대 본 적 없잖아요. 있어요. 어떡해. 그때 우리 시상식 같이 했잖아요. 그때 녹화했잖아요, 다. 아, 즐겼어, 진짜.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어. 다 녹화했어요. 아니, 근데 정말. 뭐 이렇게 릴스 보다가는 다 뜨죠. 진짜? 아니, 나야? 진짜요, 저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요. 진짜 저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냥 약간 밤에 좀 생각나는 정도? 그래서 막 말해. 그게 제일 아프지 않아요? 아니요, 이렇게 울면서 자는 거지. 잠 빨리 와요, 잠 안 올 때 울면. 부럽다. 네. 머리투 하셨었죠? 네, 했어요. You know, like, I kind of like get why Bam Bam Warden wouldn't feel offended. Like, I don't think people should feel offended when like anyone, like let's say like Taylor Swift, like no one in this world should expect that every single person is going to like your music. Like Taylor Swift is probably like the biggest musician, I think. So not even Taylor should expect that everyone is going to love their music or love their personality or watch them or know them. Like the amount of ego you would have need to have to think that every person you meet should know you. Like you should be that famous. Like that's just stupid. So I don't think people should feel offended. Anyone should feel offended by that. Like, oh, you didn't watch me or etc. You know. I think it's just 네, 하고 했었고. 왔어요. 2월에 서울에서 첫 콘서트 했고 일본 투어하고 미주 투어하고 동남아, 남미, 유럽 이렇게 했어요. 아,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오, 진짜 힘들었겠다. 아, 되게 신기했어요. 그 한국어로 다들 배워서 따라 부르는 맞아. 거 너무 신기했고 도시마다 나라마다 그 에너지가 너무 달라서 제일 좋았던 멕시코? 진짜 다들 열정적이고 드링킹? 그냥 막 술 먹으면서 공연 보고 그냥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다들. 그쵸. 저 월리투 저 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내년입니다. 아직 안 갔어요. 아. 콘서트로 가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긴 해요. 안 힘들어요? 저는 혼자잖아요. 오히려 준비 과정이 힘들었고 이거 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오래 나가 있으면 막 정신적으로는 안 힘들어요. 뭔가 호텔 방 너무 계속 달라서 그 약간 느껴지는 아우라가 다르잖아요. 그쵸. 뭔가 그 네. 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네. 그거 짜증나지 않나요? 그 호텔 방
그 입을 항상 껴있는 야, 진짜. 저 이거 진짜 나 이 얘기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공감 받고 싶어요. 진짜 얼만큼 공감 받고 싶어요? 너무 너무 너무. 동작까지 보여줄까요? 진짜. 저는 이거 죄송해요. 바엘을 좀 빼고 자야 되는 편이에요. 원래 아, 사람이 저도요. 손 바엘에서 동물처럼 온도를 낮추려면 손 바엘을 빼야 돼요. 네. 호자 방은 맨날 겁나 춥잖아요. 근데 덮으면 또 너무 더워. 그래서 맨날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손은 나올 수 있는데 발이, 저게 맞아요. 발이 이불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혼자 계속 이렇게 당겨야 돼. 맞아. 근데 어떨 때 그거 너무 너무 안에 있으면 그냥 일어나서 이게 돌아가지고 돌아가지고 하고 얘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바이. 와, 진짜 대박. 스트레스 받아요. 저건 스트레스 really? 받아요. 그 호텔 그 이불 세트가 고무줄이 없어. 집처럼. 아, 맞아요. 왜 그런 기능 있는데 왜 호텔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뭐 꼭 사람이 들어와서 뭐 이래야 돼? 진짜 이해 못합니다. 저는. 왜? 근데 뭐 들어갈 때 기분 좋잖아요. 깔끔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막내시죠? 네, 저도 막내거든요. 저쪽도 좀 막내 언탑인가요? 그런 거 딱히 없고 우리는 연습생 기간 너무 같이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친구 같고 뭔가 딱히 막내라서 뭐 잘 챙겨주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서로 챙겨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아 그러면 거의 친구네요. 그러면 좀 사진은 좀 봤면 돼요. 에스파 숙소 음식 사진 너무 미쳤어요. 가스벤 처음 데뷔했을 때 남자 7명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요. 진짜요? 네, 치킨 세 박스 그건 좀 너무 먹기 힘들 텐데. 저희는 냅다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맛도 잘 맞고. 이거 만약에 숙소 들고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포장. 포장할까? 뭘로 포장해? 갖고 가요. 랩핑 해가지고. 네네. 아니 다 드셔도 돼요. 이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닝닝님을 위한 겁니다. 근데 진짜 약간 좀 의외 아니에요? 저 이런 성격인지 전혀 몰랐어요. 아니? 그럼 어떤? 더 조용하고 막 되게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공통점을 찾자면 호텔 이불 이거 저 혼자만 짜이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 다들 공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고 솔직하고 그래 이름 두 글자 방복 네, 닝닝 뱀뱀 괜찮네. 근데 원래 이름 뱀뱀이에요? 네. 원래 닝닝이에요? 약간 애칭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부르는 그러면 원래 이름이? 닝이조요. 닝이조이? 닝 닌 닝닝이요. 아 네. 닝이조. 닝이조. 어. 아 그럼 풀 이름 뭐예요? 쿤피목부와 굴뱀뱀. 잠시만요. 네. 쿤피목이 이름? 쿤피목. 네. 성은? 부와클. 부와클. 네. 닉네임은 뱀뱀. 뱀뱀. 아, 훈피모 부와클 뱀뱀? 네, 맞아요. 숙소에서 맨날 누워서 핸드폰 한다면서요. 네. 와,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ADHD 있어요. 아, 저는... 스웩. 멋있는데요? 뭐가 처음 들어봐요. ADHD가 멋있다고. 왜? 아니, 되게 부지런하잖아. 와, 진짜 긍정적이에요. 왜? 저도 있어요. Yeah. 사람마다 다 있어. 심하냐 안 심하냐 저 좀 심해요. 저 핸드폰 안 보면은 이거 하다가 그냥 혼자 방에서 난리 나요. 막 이러고 있어? 잠깐만요. 뭐지? 아 이거 다음 질문. 진짜 저 ADHD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집중 잘 못하고 왜냐면 저 책 읽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책도 좋아하지만 집중을 진짜 잘 이거 생각 못했어. 멀티 잘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핸드폰 하면서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거 문자 보내면 아 잠깐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사람 대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대 동시에 다른 곡 두 개 인이어 이거 한 곡은 블랙맘바인데 한 곡은 믹스 레벨 그럼 동시에 출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Are you going to make her do this? Is that why you are asking? 맘마 여기 넥스 레벨 하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잘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 한 손 뭐예요? 세모. 세모. 자꾸 네모가 돼 저도 이거. 이쪽은 동그라미. 잠깐만요. 이쪽은 세모. 세모. 안 되네. ADHD 아니네요. 근데 ADHD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핸드폰은 너무. 혹시 혼자서 춤 춰요 집에서? 가끔요? 그 저랑
카리나 언니랑 지젤 언니 이거 진짜 공감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연기하거나 춤추는 상황극? 네. 헐, 세 명에서요? 아니요, 혼자서 카리나 언니랑 지젤 언니도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세 명 다 하는 거는 약간 아니요, 이거 나가면 약간 되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Okay, now I'm 그냥 네, 알겠습니다. 와, 야 이씨. 와, 혼자서? 네.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혼자서. 그러면 여기는 뭐 콜센터, 거기는 뭐 막 절이고. 네. 네, 그냥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냥 우리 다 약간 상상력 너무 풍부해서.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 진짜 안 해요? 응. 상황극까지는 안 해요. 네. 그럼 안 나갈게요, 이거. 아니, 아니요. 저 진짜 네. 약간 근데 당연히 저 고양이 키우니까 고양이 애들이랑 가끔 상황극 할 때는 있죠. 아. 저 그냥 애들아 뭐 춤출까?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막 우리 공주님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들아 춤출까? 아니, 공주님 다리가 짧아가지고 공주님 이러고 있다. 아. 뭐 만약에 커뮤니티 하다가 어, 네,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 타겟 클리어. 퓨,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가 아니에요? 그 진짜 재밌는데. 아니, 에스파 숙소는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거 떠나서 약간 상상이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해봐요. 한 명이 뭐. 알겠습니다. 방은... 한 명은 뭐. 너무 아파요. 막 이래요. 약간 윈터님만 상황극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실에 앉아 있으면 환장하겠다. 야. 다들 그래서 사이 좋게 지내네요. 약간 이 상상력을 약간 어디 발휘할 데는 없나? 너무 숙소에서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할까요? 아, 저 상황 진짜 못해요. 저 너무 리드. 그냥 뜬금없이 뭐 하나 던져봐요. 제가 받아볼게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지금 마실 때 아니잖아. 왜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막힌다. 에, 근데 저도 두 명에서 처음 해봐요. 아. Yeah, she does it alone. 원래 혼자 하죠. Yeah. 곡 소개 그래서 언제 하실 건데? 곡 소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네, 에스파는 드라마라는 곡으로 감백했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니까 정말 에스파스러운. 맞아요. 이번에는 약간 에스파. 쇠맛. 쇠맛. 응. 오, 약간 블랙맘바 쪽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거기가 좋지 않아요? 저 그런 컨셉 너무 좋은데? 에스파 빠기에 못하는 그런 컨셉이랄까? 네. 아, 정식적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이번에. 울지 마요, 왜 그래? 아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아, 저희 이번에 미니 4집 앨범 드라마 들고 나왔습니다. 수록곡은 6개 들어가 있고, 다양한 스타일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예. 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수록곡 중 최애곡 계속. 그 유라는 트랙이 있는데 마이들한테 선물처럼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에스파 분들이랑 그 마이 여러분들만의 노래 같은 그런. 네,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링링의 인생 드라마 그래요. 자기가 상황극 해서 드라마 안 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로맨스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드라마 웬만하면 다 로맨스 아닌가요? 그렇죠? 전 드라마보다 영화 더 많이 봐요. 그럼 영화 하나만. 전 노팅힐 좋아하고 미드나잇 인 파리얼. 미드나잇 파리스. 네, 미드나잇 파리스. 저도 이제 한 네 다섯 번 봤었는데. 맞아요. 타이타닉도 좋아하고. 타이타닉 저 알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꼭 봐요.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어? 네. 옛날 거 아니면 최근 거? 야? 최근 거 있어요? 와, 나 진짜 어디 옛날... 세상에서 살다 온 거지? 옛날 건데. 너무 너무 좋아요. 약간 스토리도 스토리. 좋고 그 약간 아름다워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마음 열어볼게요. 뭐 아벤져스, 아바타는 당연히 보죠. 아, 저 마블 좋아하세요 혹시? 마블도 네, 좋아요. 저 아이언맨 다 봤어요. 그래서 제일 큰 꿈 아이언맨 수트 사는 건데 근데 어디다 둬요? 누가 입혀주고 그거 혼자 절대 못 입어요. 혼자 그냥 입고 집에서 닝닝 좋아하겠네. 좋아. 그런 거 있으면 하루 종일 하겠다. 근데 이걸 하고 벗는 거 이게 현타 오겠다. 그러니까요. 아, 마블 그런 것도 좋아요. 네, 저 마블 진짜 좋아해요. 또 마블의 최애 캐릭터. 저는
블랙팬서 좋아하고 그리고 저 블랙팬서 아시죠? 2016년부터인가? 와 환장해. 원래 도와야 돼요. 네. 어디 지역 가는 와캔다 포레버. 저 목걸이랑 마스크 그 장갑 이거 다 샀었는데 사람들 집에 올 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사셨어요? 네, 그래서 좀 버렸습니다. Why? 목걸이 이게 진짜 퀄리티 좋은 거였는데. 그 포 봤어요? 어벤져스. 비행기도 봤어요. 아 근데 아이언맨 죽을 때 혼자 앉아서 그러니까 그 비트박스 안에 진짜 그리고 너무 조용한 혼자 거예요. 혼자 안에서 비트박스 혼자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못 내고 혼자 혹시 이거 작업 이거 비트박스 넣어줄 수 있어요? 아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they actually did it. 완전 울었죠. 저 울었어요. 저 영화관에서 울었어요. 그렇죠. 언제 아이언맨 죽었을 때? 다그치 나왔을 때. 아, 벤처스 엑셈버. 네, 그래서 저기 거기서 울어요? 거기서 와 해야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오. 와 이거는. Yeah, it was emotional. 근데 저도 like, when, 그 비행기 like, 오래 타면은 어벤져스를 봐요. 비행기에서 자는 편은 아닌가 봐요. 저 저번에 투어 어디였지? 그때 30시간. 근데 와이파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좀 힘들어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 약간 힘든데 즐기는 그러니까 와 있는데? 진짜 힘들다 근데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어 진짜 너무 독특해. 약간 아이들 하기 완벽하네. 힘든 저요? 것까지 즐기는 거를. 근데 또 거기서 ADHD 나오죠. 제가 영화 보다가 진짜 와이파이 없잖아요. 진짜 영화 보다가 공책 꺼내서 일기 쓰다가 갑자기 감성 떠올라서 가사 쓰고 음악 듣고 그리고 또 멍한 5시간 때에다가 밥 먹고 이제 또 꺼내서 막 그림 그리고 약간 그래요. 심심한 감정이 느껴요?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오 진짜 독특하다 비행기에서 약간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옆에 와서 괜찮으세요? 나 즐기고 있어. 행복합니다. SM에서 제일 친한 선배가 누구예요? 저 텐 오빠랑 친하고. 어 그래요? 와 텐 형이랑 둘이 얘기하는 거 상상하면 와. 진짜 웃길 것 같아. 그냥 둘이 내가... 혹시 친해요? 네. 진짜 약간 어이없어요 둘이 얘기하는 거. 아 둘이요? 근데 텐 형이 여기는 그래서 뭔가 좀 이유 이씨 어이없거든요. 네. 텐 네. 형은 조금 이유 없이 네. 웃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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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가끔 이유 없이 그런 느낌이라. 태니 형은 그때 나오기 전에 술 같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해준. 그러면 바로. 술 꺼낼까요? 오 진짜요? 한 잔. 한 잔은 가능해요.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알지. 딱 한 잔. 그러면 새로운 잔 데뷔 시켜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될 줄. 그 이거 이 잔이 그 맥주를 식지 않게 만드는 잔인데. 오케이. 와우. 네, 일단 감사합니다. 뱀집에서 네. 오랜만에 마시네. 잘 먹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와, 되게 차갑다. 시원해요. 와, 진짜 콘서트 끝나고 너무 행복하네. 어때요? 그럼 한국 술 예의 이런 거 좀 배우셨어요? 아, 이렇게 따고 양손으로 받고 막 돌려서 먹고. 근데 소주도 이렇게 여는 거 수예의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열어야 돼. 아, 그거 카리나 언니 진짜 잘해요. 어? 저는 진짜로요? 그 약간 저 바, 바 이렇게 하는. 오, 스킬 좀 있으시네. 네. 제일 좋아하는 그 술 중에 혹시 어떤 거예요? 저는 위스키 좋아하고. 맥주는 좀 뭐 종종 맥주는 먹는. 좋아해요. 맥주 그냥 약간 탄산수 같아요. 오, 스웩. 저보다 훨씬 더 잘 드실 것 같아요. 그 지금 활동 시작 전이잖아요. 활동은 잘할 수 있게 like, 뭘 좀 준비해. I'm surprised they are allowed to talk about beer in the third year. Like, wow, times have changed so much. Like, when have like third year groups talked about beer like and drinking? Like, wow. Like, I thought that was like till your fifth year, like you could not talk about that. Like, damn. 했는데요. 죄송해요. 이 집 그냥 셀프예요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닝닝. Young and beautiful and cutie and sexy. 아기 천사 디바 고양이 닝닝
이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Uh-huh.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닝닝 노래로 네 귀에 수혈 중이거든. 고마워요. 다음 거는요? 닝닝 물건을 그렇게 잘 잃어버린다면서 오늘도 또 잃어버렸나 보네. 닝닝이 천사날게. 오 마이 갓. 왜 내가 얼굴을... 그리고 예쁜 걸 많이 보면 마음이 행복해져서 장수한대. 난 천만 년은 살 거야. 매일 닝닝 얼굴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살까요? 티 아니야? 닝닝 다이어트 하지 마. 너가 세상에서 1g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나쁘지 않네. 요정이 영어로 뭔지 몰라서 파바고에 쳐보니까 닝닝 NIG 이라고 뜨더라. 아~ 이해됐어요? 집에 갈 준비했습니다. 이거 혹시 다 있어요? 아, 읽어보실래요? 다른 사람 것도? 네. 한번 봐도 돼요? 텐 형 거 한번 읽어줄까? 네. 잠깐만. 텐 형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가져가야 되냐고. 아, 진짜요? 찢어서 줬어. 맞아. 엄마. 닝닝 씨가 지금 22이니까 10년 후에 32 자기 모습 어떻게 상상하고 계세요? 계속 음악 할 것 같고 가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냥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년 후, 20년 후 그냥. 그 나이만 먹고 변한 게 없으면 불쌍하다는 닝닝이라고 있는데 뭔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실수 10년 후에 똑같은 실수를 하면 그럼 이 사람 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한 거 없잖아요. 자기를 반성 안 하고 그냥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되니까. 저거는 불쌍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틀려먹은 거예요. 진짜로. 그냥 틀려먹었어요. 10년 후에 또 사람이 안 변하고 똑같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은 뭐야? 1년도 안 돼요. 한 실수는 두 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짠하실까? 네. More drinking. 마지막 질문으로 데뷔 3년 차에 또 젊은 나이에 데뷔했으니까 고민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스트레스는 받는데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몰입하지 않고 고민은 뭐 항상 있죠. 다들 모든 사람들 다. 다행히는 약간 뒤끝이 없는 성격인가 보네요. 쿨하다. 진짜 제 미국 친구 애들 같아서 되게 놀래요. 모든 게 쿨해. 난 상관없어. 아유, 너무 좋아. 그 성담 리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도 이거 만들어주셔서 너무 아니요, 감사해요. 금방 금방. 조금 찍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 즐거운 닝닝의 표정. 저는 별 4개 줬어요. 벤지 최고. 오, 제일 길게 쓴 사람이다. 아, 그래요? It was tasty, thank you, man. Okay, so next time we are going to give 1 star. Okay. 하드 그냥 맛있었어요. 닝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닝닝이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밴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드라마가 그 드라마가 아니고 노래입니다. 아, 진짜 저 뱀집의 최고 목표. 탱구? 응. 아, 그 뱀이가 하는 컨텐츠? 이랬었어요. 저의 최종 목표. 그분이 오는 날인데요. 오케이. 네,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됐네요. 떨리고. 14년. 프로답게. 우와, 진짜 미쳤다. 어떡해? Does he have a crush on Taeyeon? Like, is that what it is? Like, or is he just a big fan? But he's acting like she's her, she's his crush. Like. 오늘 안 움직여 몸이.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어떡해. 저 가만히 있지만 안에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막 모르겠어. 손톱도 빨리 자라고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아, 재밌네. 아, 재밌네. Okay, that was fun.
Thank you for watching. If you enjoyed this video, like and subscribe.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or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aespa videos or any other group's videos, they are available on Patreon. They were link in the description. Thank you for watching. Bye.